지난주에 여기 입출력까지 했고 타이머까지 했었죠, 그죠? 예, 타이머 쓰는 방법은 이게 글로파랑은 좀 달라서 왼쪽으로 쪽 사이즈가 자동으로 안 늘어나.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프로그램 짜다 보면 불편한 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그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머를 써야겠는데 타이머를 쓰는 방법은 F7번을 누르면 코일이죠, 그죠? 코일이었는데 우리가 글로파에서는 타이머가 함수였지만 미쯔비시에서는 코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는 메모리가 별도로 있어서 예, T메모리라는 타이머를 쓰기 위해서 T메모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T 다음에 번호가 들어갑니다. 근데 Q시리즈 우리가 쓰고 있는 Q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는 T0부터 T2047 총 2048개의 타이머를 쓸 수가 있더라. CPU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메모리 개수가. T0를 쓴 다음에 한칸 띄우고 내가 지연시키고자 하는 시간, 즉 타이머가 동작되고자 하는 시간을 기입을 해주면 되는데 앞에다가 영문자 K를 하나 쓰고 그리고 나서 숫자를 넣어줍니다. 근데 내가 1초를 지연시키고 싶으면 10, 2초를 지연시키고 싶으면 20을 넣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했어요. 그냥 뭐 2초 합시다. 길면 또 그러니까 T0 한칸 띄우고 K20.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F5번 눌러서 T0.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 T0라는 메모리는 메모리가 두 가지가 있어. 이 숫자를 세야 되겠지. 20까지 세야 될거 아니야. 숫자를 센다는 얘기는 비트 메모리가 아니라 워드 메모리라는 얘기겠지. 개수를 세니까 메모리 크기가. 그래서 16비트 메모리와 비트 메모리, 0과 2를 가지는 비트 메모리가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같은 이름은 같은 T0지만 T0에 16비트 메모리가 별도로 있고 여기 있는 1비트 메모리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거라고. 여하튼 그렇고 여기다가 F7번에 Y20 아까처럼 똑같이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완성이 되었으면 C 또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단축키가 Shift Alt F4니까 이제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컴파일을 시키면 이제 컴파일을 시켰으니까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이제 다운로드를 실행하면 어차피 처음에 파라미터를 다 세팅을 해서 해놨으면 실행하면은 그냥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체크도 해놓으면 다 다운로드하고 지가 알아서 창문도 닫고 이렇게 런할 거냐 다시 런할 거냐는 메시지가 뜨면 무조건 예를 합니다. Close. 자, 이래 됐으면 다시 모니터링 모드 F3번을 누르면 스위치를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또안 되는 사람 녹화 일시 중지. 글로파에서의 시뮬레이터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모니터 모양이 있습니다. 확인됐어요? PLC랑은 접속을 끊어야 되고 모니터 모양을 이렇게 눌러보면 요런 게 떠. 얘가 시뮬레이터야. 이게 그냥. 근데 얘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동작이 돼. 그래서 X0를 내가 ON을 시키고 싶잖아, 그지? 그런 경우 여기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디버그 안에 Modify Value라는 게 있어. Modify Value 들어가면은 이런 창이 또 떠요. 됐습니까? 거기에서 ON으로 누르면 ON이 돼. 오픈 누르면 오프가 되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하면 되고 이러한 방법 말고 요 창, 즉 Modify 디버그의 Modify Value 창을 띄우지 않고 다이렉트로 X0 값을 1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Shift하고 엔터를 치면 돼. Shift 엔터 하면은 그 값이 1로 돼. 다시 한번 Shift 엔터 치면 다시 0으로 바뀌고. 근데 요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게 여기에서 Shift 엔터를 쳐서 X0를 1로 만들어 놨잖아. 이게 이제 언제도 되냐면은 PLC로 진짜 다운로드 했을 때도 저게 먹혀.
근데 저 때는 스위치를 밖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X0가 신호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헷갈린 거지. 어, 나 스위치 누르지도 않았는데 X0가 들어왔네. 헷갈리겠지. 그래서 주의해서 쓰길 바랍니다. 언니 이제 알겠죠?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스위치가 동작 아예 안 먹힌다고 강제로 여기서 오늘 시켜놨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는 요게 시뮬레이터입니다. 얘는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웍스2에서는 웍스2를 깔면 시뮬레이터가 깔려. 근데 디벨로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웍스2 이전에 나왔던 디벨로퍼는 별도로 시뮬레이터를 구입해서 깔아줘야 돼. 그래야지 시뮬레이터가 돼. 얘는 그냥 자연적으로 딸려 나오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닫으려면 모니터 모양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시뮬레이터가 닫혀.